안녕하세요. 판타리아 동물론입니다. 한반도의 동물에 대한 생태학, 민속학, 역사학적 고찰 프로젝트 한반도의 동물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남생이입니다. 남생이는 자라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담수거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 살았으며 전통문화와 역사에서 남생이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생이 수가 줄어들어 천연기념물 제45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지정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물들 남생이 편은 총 3부작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남생이의 형태와 생태, 2부는 과거의 남생이와 현재의 남생이, 그리고 외전으로 남생이와 닮은 다른 거북과 비교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야죠. 정답은 1번 장수거북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남생이의 크기는 수컷 15cm, 암컷 25에서 30cm 정도고, 가장 큰 크기는 1991년에 기록된 47cm였습니다. 몸통은 납작한 타원형이지만 붉은기 거북보다 체구가 높고 자라와는 달리 단단한 껍데기를 가졌습니다. 등갑에는 세 줄의 뚜렷한 용골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명확히 관찰되지만 성장할수록 중간줄을 제외한 용골들이 둥글게 변합니다. 어린 개체는 올리브색 등갑에 노란색 용골을 갖고 태어나고, 등갑은 자라면서 암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수컷의 경우 멜라니즘, 즉 흑화형으로 태어나는 개체도 있는데, 몸 전체가 검고 다리는 회색이며 안구가 크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등갑은 정갑판 한 장, 추가판 5장, 늦간판 4쌍, 연갑판 11쌍, 신갑판 1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등갑에는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성장선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살에서 9살의 남생이 100마리를 대상으로 추가판 4개와 늦간판 좌우 첫 번째 쌍에 있는 성장선 수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살에서 4살의 개체들은 나이보다 0.5살에서 2살 더 많이 측정되었고, 5살의 개체의 편차는 0.5 이하로 가장 정확히 측정되었으며, 6살 이후의 개체들은 원래 나이보다 성장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갑은 흑색 또는 고동색이고, 후갑판, 경갑판, 흉갑판, 복갑판, 고갑판, 한갑판, 에카갑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록빛 피부에 눈 뒤쪽엔 불규칙한 노란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즘의 수컷은 줄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입은 둥글지만 끝이 뾰족하고 이빨이 없습니다. 다리는 크고 평평한 비늘로 덮여있으며 다섯 개의 발가락에 작은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은 수컷이 암컷보다 길며 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생이는 아시아 고유종으로 중국의 중부, 동부, 남부, 한국, 대만, 일본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가 줄어들어 월슐산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작년 2019년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성체 25마리, 아성체 24마리로 총 49마리의 남생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죠. 남생이는 모래보다는 흙이 깔리고 수생식물이 풍부하며, 물살이 느린 늪, 습지, 논, 저수지 같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4월에 동면에서 깨어나 11월까지 활동하며, 겨울이 되면 땅속이나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물속에서 동면한 개체가 더 빨리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이는 수초, 수소곤충, 우렁이, 물고기, 갑각류 등 잡식성이지만 사냥에 능숙하지 않아서 시체를 주로 먹어치우는 생태계의 청소부입니다. 같은 이유로 포획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물고기보다는 사냥하기 쉬운 우렁이 같은 연체동물을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외래종의 왕우렁이를 먹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 4종의 민물거북 중 남생이가 포식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남생이를 제외한 다른 민물거북은 일본 돌거북, 붉은기 거북, 중국 자라가 있었습니다. 성체일 때 천적은 거의 없지만 물장군이나
황소개구리가 어린 개체를 잡아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위나 나무에서 일광욕을 즐기는데 기온, 수온, 일출, 구름량, 습도에 따라 일광욕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일광욕 시간이 길어지고 바위와 수중 온도가 높아져도 일광욕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일출이 늦을수록 일광욕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름량이 많을수록 일광욕 시작이 빨라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일광욕 시작이 늦어집니다. 번식기는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인데 짝짓기 전에 수컷이 암컷의 생식기 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주둥이로 암컷의 머리를 비비거나 뭅니다. 한번 짝짓기 하는데 18분 9초 정도 걸리면 그 사이에 암컷은 고정과 이동을 반복합니다. 암컷은 체내에 수컷의 정자를 갖고 있다가 6월에서 8월 하천 주변 경작지 제방 주변 초지에서 뒷발을 이용해 10cm 깊이의 둥지를 만들고 보통 1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알 속 새끼들은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데 32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암컷, 낮으면 수컷으로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약 3cm에 체중은 10g 정도입니다. 남생의 수명은 20년 정도고 가장 장수한 개체는 3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생의 형태와 생태를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남생의 등갑엔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성장선이 있습니다. 이 선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몇 살일까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남생의 어와 남생에 관련된 설화와 유물, 현재의 남생의 현황과 남생의 종보건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